제12대 제주도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얼마 전 오영훈 지사의 1차 산업비중 축소 발언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제2공항 관련 자료 때문에 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농수축 경제위원회에서는 오영훈 지사의 1차 산업비중 축소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1차 산업 비중 축소 발언을 하면서 농업을 폄훼하고 감귤산업 육성 등 지원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 엄청난 우리 제주도의 경제를 주관으로 해서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농업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에 운영 대행사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담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역화폐 경험이 부족하고 경쟁사에 비해 아주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점 만점에 10점을 8명이 다 준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어제 보도자료도 조달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가 제2공항 주민 갈등이 완결됐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가 위원들이 부실 자료라며 반발해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시간 만에 속개된 감사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 용역 의견 수렴 기간이 촉박해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마을별 이제 의견을 수렴하겠다. 지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언제 이거를 다 반영해가지고 언제 이 용역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출석한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었다며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